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3차 팬데믹을 위하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국가지상 기도의 2취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와운다를 드립니다. 2018년 2년 전에 10대 국가지상 기도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주성달 장로님 그때 주신 말씀이 취임사에서 주신 말씀이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지상 기도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정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52회 국가지상 기도회는 국내외 지도자 40여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조금 항의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민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또 국내에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주한달 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11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범관 장로님은 그동안 그 국가주창 기도의 수석 부회장으로서 그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늘 오늘도 선물을 가득 주셨는데 늘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희 건설을 국내에 우뚝 솟은 건설회사를 키우신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를 국가주창 기도회를 섬기는 활동을 통해서 한소기에 당당하게 올려놓으실 그런 리더십을 가져오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갈렙, 아까 신상원 목사님 말씀처럼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상비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맡지 않으려던 어려운 사업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이공간 장로님 리더십 아래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이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후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주창기도회장으로서 앞으로 국가주창기도회가 우리 행신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한국의 전체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섬기고